네, 썬데이 타임 2부 시작합니다. 아, 이거 네. 진짜 소리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자, 우선은 뭐 어느 정도 좀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락송! 70년대 블루스? 러브가 어 비슷할 것 같아. 오.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오 좋다. 여기서 디스트를 켜. 이펙트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 네네네네. 그걸 어디서 굉장히 좋은 걸 갖다가. 어, 그러니까요. 한 240개 정도 이펙터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 다 빈티지인가 봐. 어, 너무 잘 맞춰 지금. 네, 네. 지금 하나만 켜놔도 되게 좋아요. 오버드라이브 하나만 켜놔도 네. 이걸 어떻게 디지털로 만들었지? 막 이런 정도로. 그러게 지금 레코딩에 되게 최적화됐다고 내가 느끼는 게요. 네. 지금 프리앰프도 들어있고요. 맞아요? 헤드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캐비넷도 완벽하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캐비넷 소리를 끄고 킨 게 너무 달라서 캐비넷 소리 끄면 이게 찢어지겠죠. 캐비넷에 따라서 캐비넷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너무 좋아. 어
너무 좋다. 그 지금 노이즈 리덕션 하나 더 해서 여기서 좀 게이트 뜰수 있게. 어, 너무 좋다. 완전 좋아. 아, 너무 깔끔하다. 진짜 너무 깔끔하다. 예. 이렇게 못 만들어. 내가 저 뉴럴이라고 네. 그 기타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네. 그 기타릭 같은 건데 뉴럴이 사운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어제 이제 샀어요. 네. 구입을 해서 이제 하나씩 써보고 있는데 네. 저 이것도 가져가서 써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아 요즘 좀 사운드에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프리셋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체인이 나왔을 때 네네. 이거 파라미터 값을 다 종에다 적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쵸. 잘 만졌어.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만들고 말고 자식이 아니라 네.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네, 그죠, 그죠. 네, 굳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네, 대신 이제 그거 해보 그 뭐지 그냥 넌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가볼게요. 네. 오,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뭐가. 없어. 없지, 다 꺼져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다 불 다 좋아. 네, 다 꺼져 있죠. 이제 여기에서 넘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컴프를 좀 넣어볼까요? 컴프. 컴프 메뉴에 있는 건데 처음. 메뉴에 있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컴프를 켜봐. 그리고 와우는 필요 없고요, 그렇죠? 네. 넘어가고. 와우는 필요 없고 디스트. 네. 디스트를 뭐가 있을까요? 디스트를 켜볼까요? 이거 좋다. 이거 옐로우? 네, 옐로우 네. 오케이. 그리고 앰프. 앰프. 헤드? 마샬이다 이거. 좋다.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죠. 노이즈 리덕션 좀 킬게요. 네, 살짝만. 됐고. 잠깐만요. 됐어요. 네, 이 정도. 그리고 캐비넷으로 캐비넷. 가서 지금은 벨맨이거든요. 네. 이게 캐비넷 자동 설정이라서 앞에 뭘 했을 때 캐비넷이 너무 좋은 걸 설정한다. 딱 맞게. 그렇죠. 뭔가. 오. 천지 차이인데 등불하는구나. 자 EQ도 뭐. 네. 네. 하고 모듈레이션 딜레이랑. 딜레이 따로 있어. 모듈레이션은 딜레이라고 모듈 저기 딜레이 말고 모듈레이션은 그냥 코러스나 했어? 아날로그 딜레이. 만들어도 좋구나. 그냥 안에 있는 이펙터들이 너무 다 좋은 건데만 있는 거 그냥. 리버브 살짝 걸어볼게요. 네, 됐다. 네, 좋네. 이거 참 좋다. 리버브도 짧고. 딜리트. 오케이. 예. 그리고 세이브. 제이제이스. 제이제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또 소리 좋아. 네. 이게 쓸만한 소리.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있어. 와. 야, 좋아. 되게 좋네요, 이거. 네. 이걸로 바로 루프 해 볼까요? 네. JJ스로. 이걸로 루프를 해볼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선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해놨잖아요. 그럼 네. 이 컨트롤러 저희가 지금 해서 페달보드처럼 쓰려고 하잖아요. 꾹꾹이 모드죠? 네, 그래서 파라미터를 누르면요. 여기 네. 노브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뭐 세팅 그리고 컨트롤 세팅이 있는데 네. 컨트롤 세팅으로 가서 네.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컨트롤 세팅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컨트롤 원, 네. 원에 네. 얘를 클릭 컨트롤 1이죠. 이렇게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컨트롤 2는 컨트롤 2를 어떻게 가니 컨트롤 2를 누르면 컨트롤 2를 어떻게 가니 여기 컨트롤 2로 1, 2 여기로 바꾸네요. 컨트롤 2를 디스토션 네. 오케이 컨트롤 디스토션으로 가고 그럼 여기 체크마크가 들어왔어. 컨트롤 3를 딜레이로 가고 컨트롤 4를 리벌브로 갈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세팅이 된 거거든요. 빽빽빽 네. 하면 컨트롤 1, 2, 3, 4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프리였고요. 네. 네. 이게 게인이었어요. 이게 꺼진 거고 꺼진 거. 3번이 딜레이. 4번은 리볼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펙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페달보드식으로 한 채널에 여러분들이 진짜 꾹꾹이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값을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좋은 디스토션 하나, 좋은 코러스 하나, 딜레이 하나, 리볼브 하나 놓고 그냥 그쵸, 네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 거기다 여기도 부스터도 있어가지고 프리에 부스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잉에 할 때 뭐 4번 밟고 네. 톤 세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각자 이제 채널마다 각자 이제 프리셋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그 값 이렇게 이제 꾹꾹이 모드로 꾹꾹이 모드가 아니 뭐라 꾹꾹이 모드가 뭐라고 해요? 스톰프 모드. 스톰프 네, 모드 맞네. 꾹꾹이 모드. 꾹꾹이 모드. 아니 너무 꾹꾹이 모드로 하면 이상하니까 자 스톰프 모드로 해놓으시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바로 편하네요. 네. 가능하니까. 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루프를 돌려 볼게요. 오, 좋네요. 꾹 안 눌러도 되네요. 그냥 두 개만 누르면 돼요. 네, 루프예요. 그럼 네. 여기에서 이제 그래. 여기 박스가 또 이제 네. 이게 있죠. 얘 스타트와 녹음. 얘는 스톱과 지우는 거. 지우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언더 리두. 네. 그리고 얘는 뭐 리버스래요. 한번 스타트를 해 볼게요. 네. 드럼을 켜 볼까? 좋다. 와. 스탑하고요. 네. 지우려면 얘 한 번 더 누르면 지워지겠죠? 오케이. 꾹 누르면 뿅. 네, 빠빠빠빠 하고 지워졌어요. MT. 네. 그러면은 그냥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리고 네. 꾹 누르면 빠빠빠빠 지워져요. 아무것도. 네. 그리고 언두리드는 마지막에 했던 거 한 번 누르면 언두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리두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려면 이제 그냥 이렇게 두 개 누르면 나가지고. 그냥, 그냥 근데 사실 이거 두 개 안 누르고 그냥 백 누르면 나가져요. 근데 이제 발로 할 때 이거 두 개를 누르면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게 가져놀기 쉽고 되게 직관적이고. 아, 이펙트 하나하나 소리가 너무 좋아. 어, 근데 아. 그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네. 계속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저 그거 여기 있는 그 양질의 이펙터를 진짜 전 세계를 뒤져서 자그만하려면 한 저 비행기 값까지 해서 2억 봅니다. 2억. 와, 네. 2억 정도의 값어치의 사운드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33만 원, 39만 원에 이걸 39만 원. 2억 원 봅니다. 2억 원. 아, 진짜로. 여러분, 2억 원의 사운드 값어치를 하는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드러머에다가 루퍼까지 살려면 그렇죠. 드러머도 사게. 드러머도, 아, 드러머도 사야 되니까. 드럼도 사야 돼. 맞아, 되는구나. 다 자본주의예요. 네. 이놈의 자본주의. 네. 그건 3억 봅니다. 네. 근데 진짜 근데 사운드를 만들 때 저도 네. 하면 할수록 네. 돈을 들여야 돼. 돈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운드가 나.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 와, 전 정말 요즘에 자괴감이 좀 드는데 와 이거 진짜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네.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 그렇죠. 네. 뭐. 근데 이 정도의 값어치 베일톤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양질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니까 네. 이걸로 이제 녹음을 해보고 뭐 하면서 사운드 메이킹도 하면서 귀를 좀 더 고급스럽게 레벨을 업시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더 사운드를 찾아가는 네. 그런 나만의 또 뭔가 그 개성이 또 나오고 그렇죠. 또 네.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재밌잖아요. 또 연습하니까 아니, 사운드가 너무... 좋아야 그래야 네, 또 연습 실력도 확... 향상이 되고 네. 또 사운드가 또 더 좋아지고 또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또 향상이 되고 하면 언젠가 굉장한 멋있는 기타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 계속 5인 패스를 들었잖아요. 네. 이제 샌디 리턴 이제 캐비넷, 우리 마샬 캐비넷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캐비넷은 없애고 아, 네. 1960 네, 우리 생 사운드 캐비넷의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4 네. 네,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 뭐 이렇게 지하스, 여기 JJ 네. 쓰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면 캐비넷이 켜져 있잖아요. 네. 얘를 꺼야 돼요. 네, 꺼야. 오, 역시. 아, 소리 진짜 좋다. 이런 사운드구나. 아. 저 그러면 딱 JJ스 저희 말고? 거 말고 네. 다른 거를 한번 가볼게요. 네. 아까 그 1번 네. 1의 A, It's 네. GPLT 네. 여기에서도 캐비넷을 끌게요. 네. 네. 아, 아니 와. 아, 이거 얘네 진짜 선명하게 잘 만들었다. 이게 디지털 선명. 사운드가 아니네. 어. 와, 또 이런 그러니까 공연할 때 여러분들 캐비넷 사운드 끄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턴으로 돌린 다음에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 사운드 너무 잘 받아주는데? 네. 파워가 안에 있는 코어가 제대로 잡혀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리고 우리 보통 또 딴 회사 거 이렇게 쓰면은 볼륨 1에다 놔도 터질 것 같잖아요. 아, 네, 네, 네. 근데 파워가 딱 맞아 지금. 어, 지금. 이 정도의 느낌에 아~ 그리고 이게 마스터 볼륨 밖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조임이. 네. 야, 또 딴 소리 뭐 없을까? 네, 딴 소리? 네. 뭐 딴 소리면 다른 거 또 있죠, 파라미터. 백을 누르고, 오케이. 어, 클린 포즈 아까 다시. 아, 클릭을. 그래요. 여기서도 캐비넷을 끄고. 끄고. 좋잖아. 시원하다고? 야, 이렇게 보통 답답하고 좀 어, 네. 디지털이 묻어 있거든 원래. 아, 그렇죠. 물에 기름 떠 있듯이 둥둥 뜨는 소리 나잖아요. 어디 다 날아가고. 와, 되게 야, 이거 되게 좋다. 아니, 이 가격에 이런 사운드가 있다고? 와, 진짜 잘 만들었네요. 자, 한 줄평 주시죠. 우리 네, 한 줄평 드리겠다. GP200 사운드를 내려면 저는 3억 봅니다. 그래서. 아, 자본주의가 묻어난 멘트야. 네. 무대 위에서의 레벨업을 가능하게 하는 가격 39만 원. 와, 그래.
이거는 솔직히 그 앰프 있고 막 네. 막 메사 앰프 있고 마샬 앰프 있고 그러면 네. 꾹꾹이한테 밀려요. 그럼요. 그 긴장감하고 이런 것들이 그 파워가 없어갖고 그냥 어디로 다 소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날아갈 것 같아. 얘는 안 날아가. 부딪혔을 때 싸울 만한 느낌까지도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까지 사파까지 몇 대 둘 셋 9점 10점 네 집의 아이디 저는 딱 여기에다가 얘만 들어갔으면 얘만 들어갔으면 이라는 페달만 와 페달만 있으면 진짜 아니 그냥 저 GP200 말고 그 저건 안 써도 되고 뭐. 라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네. 여기에 페달을 달려왔어야 돼. 아, 뭐 하나 사셔야 되겠는데 4만원짜리 이게 그러니까 사실 9.9야 이 0.1의 이 페달의 느낌 이게 살짝 아쉬웠어요. 와 하지만 뭐 그래서 페달을 사서 쓸 만큼의 그 마음이 의향이 있을 만큼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백을 누르면 오 나가죠. 네, 나가죠. 오, 나가죠. 나가죠. 오, 굿. 네. 자, 이 마지막 이 별 모양 있는 게 이게 지금 매뉴얼 중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딴 데 갔다가 오면 또 없어지죠. 저장 네. 안 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기분 좋은 사운드와 함께 해본 GP200 베일톤 역시 베일톤이네요. 역시 베일톤. 네, 배신하지 않아요 베일톤은. 베일톤 GP200 LT 라이트 모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